여섯 꽃잎을 한 번에 만드는 팁 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렇게 꽃잎을 만들 때 하나의 꽃잎이 자꾸 터지는 현상이 있다는 질문이었습니다. 꽃잎을 한잎한잎 만들 때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동시에 여섯 꽃잎을 만들 때 생기는 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풍선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풍선을 갖고 만드는 사람들을 풍선 예술가 또는 벌룬 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저는 벌룬 아티스트이자 공기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왜 공기 조각가일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풍선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기를 먼저 불어넣는데요. 그 공기를 담은 풍선이 버티지 못하면 터지게 됩니다. 그 안에 담은 공기가 풍선이 터지지 않도록 공기의 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조절이 잘안될 경우 풍선이 터지게 됩니다. 꽃잎을 만들 때이긴 풍선 안에 공기를 넣었을 때 전체적으로 앞쪽과 뒤쪽에 공기 압도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에 공기의 압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꽃잎을 한 개씩 만들 때는 공기압을 조절하는 게좀더 용이한데요. 그거를 한꺼번에 6개의 꽃잎을 만들 때는 공기압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맞추는 게 쉽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풍선에 바람을 한번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풍선에 공기를 주입 후 주입구와 꼬리 쪽을 보면 풍선이 수축하려는 성질 때문에 공기가 앞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쪽보다 앞쪽에 공기의 압이 좀더 높은 상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쪽이 좀더 굵게 불리는 현상도 생기게 됩니다. 공기를 주입했을 때 풍선이 전체적으로 탄탄한 상태, 공기의 압을 어느 정도 높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바람을 빼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기의 압을 낮춰주는 과정입니다. 여섯 꽃잎을 만들 때는 보면 꼬임을 만드는 과정이 생기는데요. 이때 풍선에 공기가 밀려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꼬임만큼의 공기압이 다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3등분을 하기 위해서 꼬임을 만들 때 여기서 그냥 꼬임을 만들면 공기가 이쪽으로 밀리면서 앞쪽에 공기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그래서 꼬기 전에 동작을 설명드렸던 부분이 접어서 각 방울의 길이도 맞추면서 공기압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동작으로 설명드렸던 방법입니다. 꼬임을 줄때이 앞쪽에 공기가 밀려서 압이 높아지지 않게 할 경우 전체적으로 이 앞쪽에 있는 방울이 터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발생합니다. 앞에 부분을 충분히 풍선이 압이 밀리지 않도록 잡아준 상태에서 앞쪽 꼬임을 꼬아주는 것이 하나의 요령입니다. 1등분을 하고 나서 다음 등분을 할때 그때도 두 번째와 세 번째 풍선 방울의 압이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게 잡아주면서 꼬아줘야 합니다. 한꺼번에 잠그기를 할 경우에 꼬임과 꼬임이 충분히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를 돌리다 보면 서로 상처에 의해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꼬임과 꼬임을 근접하게 모아준 상태에서 돌려주면 됩니다. 꽃잎을 한잎한잎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방울을 꼬은 상태에서는 압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고리방울을 만들듯이 꼬아주면 풍선의 단면 기준으로 봤을 때 바깥쪽은 팽창이 훨씬 높아지고 안쪽은 수축이 돼서 전체적으로 압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방울보다
고리방울이 버틸 수 있는 압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고리방울을 만들 때는 압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방울을 꼬기 전에 풍선을 살짝 쥐어짜서 공기를 뒤로 밀어주는 동작으로 압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공기 압을 밀지 않고 풍선을 꼬기 전에 접어주는 방법으로 압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은 상태에서 꼬임을 주면 이미 접은 상태에서 공기가 뒤로 일정량 밀려나 있기 때문에 압을 조금 낮추는 방법이 됩니다. 손잎을 하나하나 만들었을 때 압을 조절하는 방법과 동시에 만들었을 때 압을 조절하는 방법을 역시 공기를 어떻게 압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터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